그렇게 얼굴 알리고 이름 알리고 싶으면 아예 문필 달고 다녀, 맞박에. 전자 전라무 점장. 운명고. 이봐. 당신 어디가 이뻐서 봐. 교양이라고 정말. 저래놓고 트럭을 사는데 코앞에서 살랑거려도 피 같은 내 돈 주네만 했는데. 야, 이쪽으로 가봐. 야, 아니 다 쓰러졌는데 먼지 다 묻히고 가면 어떡해. 아, 형이 일로 가라며. 아, 그냥 좀 대충 치워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되지 뭐. 야, 너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 알아, 인마? 어? 아, 우리 집 뭐? 어? 아, 형까지 나 스트레스 줄 거야? 드디어 내일이에요. 기대할게요. 사랑해요. 뭐? 사랑해요, 윤희? 아이, 자식이 모름 쳐봐, 인마. 형! 형, 드디어 여자 생긴 거 맞지? 이야! 진짜 축하해, 형! 아니, 그 옛날에 교회 다닐 때, 누구였더라? 어떤 누나 짝사랑하는 거 한번 보고, 야, 형 깜깜 무소식이길래, 아유, 우리 형 정말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닌가 무진장 걱정했다. 야. 고마워, 아이. 형. 고마워서 눈물이 아플다가 아니네. 가만.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. 할머니! 엄마! 야, 야! 아니야, 그런 거. 아이, 그 창피하시기는. 엄마! 야, 아니야! 아이! 아, 왜 남의 마주. 그 여자를 놔줘! 아, 김영사님! 도망가세요! 그 순간, 김영사를 향해 발사되는 권총. 안 돼! 김영사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열하는 숙희. 죽으면 안 돼요, 김영사님! 죽으면 안 돼요! 그때 괴로운 듯이 눈을 뜨는 김영사. 거칠게 숨을 내쉰다. 숙희 씨, 제발, 제발 그 가슴 좀 치워줘요. 너무 빡빡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아이씨. 왜 잘 나가다 갑자기 야리꼬리 애로보자이 되는 거야. 뭐 보냐? 어머, 깜짝이야! 아예 여기다가 CCTV를 달아놓지 그러냐? 깜짝이야, 진짜. 아니, 윤희 얘는 어디로 간 거야? 어? 샤워하는 것 같더라. 샤워? 응. 아싸. 드디어 내일이에요. 기대할게요. 사랑해요. 아니, 윤희 이게 집에 이런 늑다리랑. 아우, 기가 막혀. 아니, 이게 정신이 물 말아먹은 거야, 이게? 어? 아니, 생리대가 없네? 어? 여기도 없구나. 컵이 깨지겠냐? 맞았어, 늑다리. 기집애, 옛날부터 연예인을 좋아해도 꼭 아저씨 타입만 좋아하더니. 뭐야? 잠깐만. 이 혹시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?
암튼 우리 윤희 인생에 흠집 하나라도 내는 놈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당신 양말 신어. 어? 잘 때도 저 발이 따뜻해야 한다고. 해줘요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신겨줄게. 당신 골고라 마누라 만나서 고생한다. 혈압에 손발까지 차고. 우리 엄마도 손발이 찼었는데 유전인가 봐. 나영이도 나 닮아서 손발 차잖아요. 아, 골골 백년이란 말도 있잖아.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. 그래요. 어머니, 당신, 나, 태영이, 태풍이, 나영이 100년, 아니 200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. 야, 넌 양말 신고 자면 답답하지도 않냐? 사시사철 양말 신고 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. 발 시려서 자다 깨는 거보다 낫지. 내가 손발이 좀 차잖아. 근데 너 그 남자한테 연락 안 왔어? 목걸이 찾아가라고. 그러게. 빨리 그 남자한테 진주 목걸이 되찾아야 선생님 댁 찾아갈 텐데. 그래. 긍정의 힘. 믿자. 목걸이도 되찾고 김나영 선생님 부모님도 뵙고. 다 잘 될 거야. 장새벽. 다 잘 될 거야. 아이고, 설마 지금 내 이름 따서 만든 거야? 이 사업 물려주고 싶다. 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. 안 해요! 그 남자가 목걸이 판댄다.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꽃띠 같은 어린애들 꼬셔내 꼬셔내게! 오늘은 네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. 저 여기 김나영 선생님 댁 맞나요?